여태 했던 키스 중에 막 최악의 키스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최악의 키스는 없는데 최악의 섹스는 있었죠. 앞에 계세요? 네, 있어요. 1초간 키스를 진행해 주세요. 아, 진짜 앞에 있긴 있는 거예요? 네. 어, 있네? 할까요? 네. 어디? 여기 거기 있어요. 아, 네. 좀 귀여우시거나 약간 좀 청순하신 스타일. 제가 좀 성격이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잘 받아줄 수 있는. 밖에 잘 안 나가시죠? 네, 친구들 많이 만나세요? 네, 친구들 많이 만나고. 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 맞아요. 저 말 진짜 많아요, 근데. 저 말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약간 그러는 건 좀 재밌어 해가지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첫 만남에 이런 거 해보셨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여자친구랑 진도 같은 것도 되게 좀 느리게. 그건 또 아니에요? 나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면 첫날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여태 했던 키스 중에 최악의 키스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최악의 키스는 없는데 최악의 섹스는 있었죠. 그건 많지. 발언은 거침없이 하시네요, 정말. 벌써 시간 진짜 빠르네요. 네, 그러게요. 일어날까요? 그럴까요? 안 떨리세요? 전 안 떨리는데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떨리게 해줄 수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실례합니다.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얘기 나누기 전에는 세고 써날 것 같은? 너무 진지하니까 이제 계속 할 건데 거리 두는 것 같길래 장난 삼아서. 좀 당황스러운 행동을 좀 잘 하시네요. 당황했어요? 깨무셔가지고. 오늘 좀 참은 건데. 아, 참았다고요? 응. 많이 참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싫어요? 아니 뭐 대답 못한다. 싫은 거는 아니고요. 네. 연예인이랑 연락하는 건 그 사람한테 뭔가 여지가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해본 적은 있어요? 네, 해본 적은 있어요. 붙잡고 싶으니까 구질구질하게 붙잡고 싶었어요. X 고민이 되네요. 아, 진짜 이게 고민이 돼? 사랑만 있으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본인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근데 그거의 연장선이 결혼인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책임져야 할 가정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한평생 데리고 가야 할 가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뭐 현실적인 뭐 이런 거를 다 따지고 결혼을 하진 않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만나면서 결혼을 해서 얻는 것도 많지만 좀 잃는 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 결혼 같은 경우에는 내 선에 만족하는 내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 이상은 안 할 것 같아. 끝났네요. 그러니까 시간 진짜 빨리 간다, 그쵸? 네,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부끄러워요? 네, 조금? 그러면 저희 그거 하기 전에 게임 하나 할래요? 무슨 게임이요? 그 얼굴 이렇게 다가갔다가 먼저 빼는 사람이 지는 거. 그러죠. 제가 갈까요? 올래요? 아니, 같이. 아,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는 뭐야? 와주세요.
나랑은 진짜 다르긴 한데 좀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가벼운 느낌이 좀 느껴졌거든요. 성향은 조금 이제 다르긴 해도 어떤 그런 진중한 자기만의 생각? 잘하시네요. 그러면 오늘 저랑 한 키스는 올해 한 키스 중에 몇 번째 정도로 들어가요?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물어봤겠죠?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몇 번째예요? 올해 키스를 처음 해봐요? 6월인데? 저 올해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요. 아, 수도 없이 많이 했구나. 아, 그건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전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 네. 그러면은 연인과 키스할 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있어요?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응, 떨리는 거 똑같고. 네, 네. 응. 아까 안 떨린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떨리죠. 아. 안 떨린 척 했던 거죠. 그러면 떨린 거예요? 아니면 설렌 거예요? 둘 다? 아, 둘 다? 그러면 키스가 마음에 들어서 그 후일까지 이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매번 하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에? 응? 너무 이렇게 막 속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은 몰라요. 아, 제가 알기를 바래서? 응. 혼자 가세요? 저는 계속 친구랑 같이 일하는 친구.